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어제는 잠깐 비가 내렸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오늘도 어김없이 4세대 신형 카니발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되어서 신차 패키지부터 황제 차박 캠핑카 이렇게 완성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팁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 옵션, 즉 풀옵션에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빠지는 프레스티지 3,280만원 기본 차량의 드라이브와이즈 스타일 그리고 컴포트 해서 이렇게 대략 차값은 3,500 정도,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은 4,500 정도가 되지만 거기에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아껴서 그 아낀 돈을 아마 아트원으로 다 투자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을 그렇게 잡으면은 안 될 것도 없죠. 3세대 중고 카니발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이유 때문에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본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아트원으로 황제 차박, 4인승 황제 차박을 의뢰해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작업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바닥 방음 모노륨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라인 매트 아니면 코일 매트 깔기 전이고, 전체 바닥 방음은 현재 개별 금액은 30만원. 그리고 2열에 이렇게 보시면은 돈 드리고도 후회하지 않는, 평생 후회하지 않는 요트 바닥재가 이렇게 깔려 있고요. 요트 바닥재는 일단은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미끄럽지가 않아서 이렇게 시트를 당길 때라든가 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고, 앞쪽에 커버 매트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롱레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승차 모드일 경우는 앞으로 쭉 밀어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모드는 2열의 넓은 공간, 대략 1300 길이, 폭은 1600 정도 되고요. 이 안에서 또 새로운 차박 캠핑 문화가 태어나지 않을까 사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열과 2열 살펴봤고, 현재 허니콤 블라인드는 금형 완료돼서 다음 주부터는 출고를 할 거고, 본 차량은 손님이 원하시면은 저희 데모카에 있는 거를 옮겨 드릴 계획입니다. 아, 출고 전 커튼 장착했고요. 아직 손님은 도착 전이고요. 후속으로 가서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후속에 짐 공간은 시트를 이렇게 수동 네발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옮길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앞으로 밀었을 경우에는 더 앞으로 가고, 트렁크 공간이 마찬가지 13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큰 짐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박에 필수인 전기 장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듯이 이렇게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은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그리고 그 싱킹 공간에 100A 보조 배터리, 그리고 45A 주행 충전기, 그리고 에바스 백업 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짐 공간을 별도로 분리시켜주면은 보다 더 실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휴즈 박스만 간단히 열어서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휴즈를 정리해 주시면 설명드리다시피 현재 무시동 히터, 에바스 백업 컨트롤러, 그리고 온도 센서, 그리고 메인 전원 스위치, 이 전원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보조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시가 아울렛, 그 다음에 USB 아울렛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볼트 게이지까지 달려있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순정에 있는 12볼트 아울렛, 그리고 추가된 USB 아울렛이 있습니다. 취침 시에 스마트폰 충전 등으로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여드렸던 전동 침대 시트 조작은 전동이지만 아날로그 방식, 즉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세월이 흘러도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렇게 침대 시트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매번 설명드렸다시피 침대 모드로 변환 시에는 이렇게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단차를 없애주는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단차가 없어지고요. 자,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눌러주고, 다음은 언더 서포트. 언더 서포트, 그 다음에 옆에 버튼은 등판, 그리고 양쪽 좌우에 열선 스위치가 있는데, 열선은 주행 시에는 주 배터리 전기 이용하고 캠핑 시에는 보조 배터리 전기를
이용하는 모드로 릴레이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17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됐고, 역시나 연장.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연장해주면은 1850까지도 충분하고, 특별히 벽에를 가지고 다니실 필요 없이 이렇게 사이드 팔걸이 이용하면은 바로 편하게 지침이 가능한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세대 신형 카니발 옵션 금액 아껴서 아트원 황제 차박 시트에 투자하다 주제로 알아봤고요. 한 번쯤 어떤 가성비 관련 여러가지 차량 금액 그리고 전체 소요되는 비용 계산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아트원24 채널은 항상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더 알찬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